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 한 명이 있죠. 근데 지금 교육비를 보니까 매월 60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한 명인데 60만 원은 아무리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월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네. 그에 반해 시청자님 부부의 노후 준비는 아주 꽝이에요. 꽝이에요? 네. 내 자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는 자식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려면 네. 그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내 자식에게 쓰는 교육비를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를 준 것이겠고요. 맞아요. 아니,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싶고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싶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 노후 준비를 꽝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 꽝인데요. 네. 하지만 이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이요. 끝나는 시점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요.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예, MC님 혹시 그 맞춰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맞춰요? 네. 그게 뭐예요? 이 맞춰 세대가 뭐냐면요. 네.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베이비 부모 세대를 요새는 맞춰 세대라고 불러요. 왜요? 부모를 봉양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네. 그리고 자식에게는 봉양받지 못하는 예, 처음 세대. 예, 너무 좀 슬프다. 이제 슬픈 단어인데요. 죄송해요. 예, 이렇게 노후가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요. 결국 자식한테는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한테는 미안함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 구조를 통해서 이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겁니다. 아, 맞춰 세대. 진짜 가슴에 훅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저희 부모님도 베이비붐 세대이신데 당연히 이렇게 아직도 본인의 부모님, 저희 할머니죠. 잘 봉양하고 계시고 저를 아직까지 케어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과연 잘하고 있을지 물어보면 아유 뭐 이러다가 그냥 건강하게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또 맞아요. 자녀들이 결국에는 용돈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또 아유 우리 엄마는 이러면 소리 나옵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하세요.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은 현재 이제 월 30만 원씩 연금보험에 이제 가입하셔서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연금보험의 특징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 은행 적금보다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연금은 장기적으로 운용할수록 그 혜택이 더더욱 좀 더 이제 효과가 커지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인데요. 이러한 이제 공시 이율형, 그러니까 금리 연동형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기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장기적으로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금 보험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연금 보험은 일반적으로 금리 연동형 연금 보험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변액 연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금리 연동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반면 은퇴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수익성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변액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네. 변액연금 보험은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외에도요. 네. 이런 수익성이랑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예전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5% 최저 보증형 변액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5% 이제 확정금리 최저 보증해 주는 이제 연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그런 이제 연금과 더불어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달러 연금도 있고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변액 연금 등 다양하게 좀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5% 최저 보증형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입함과 동시에 추후에 이제 내가 얼마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예상 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금액은 내가 낸 보험료가 연단리 5%라는 이율로 이제 운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상 연금 수령액이 최초에 결정이 되어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연금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거기와 더불어서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또 투자 수익률, 운용 수익률을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또 이제 좋게 나온다고 하면 5% 이상의 좀 수익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두 가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분들처럼 금리 연동형 연금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5% 확정형 연금 같은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연금 수령액을 높이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요, 가입할 때 납입기간과 그 다음에 월 보험료, 그리고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추후에 연금을 얼만큼 수령하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운용 중인 금리 연동형 연금이 유리할지 혹은 5% 확정형 연금 등으로 전환해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는요, 직접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을 주신 40대 맞벌이 부부, 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떤 연금을 만들어 드렸을까요? 네, 일단 남편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을 이제 갖고 계셨죠. 여기에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번 살펴보면 33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거는 현재의 공시 이율을 반영했을 때 33만 원인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것을 5% 최저 보증형 변액 연금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도와드렸고 아직 경제활동기가 좀 꽤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 동일하게 납입을 하시고 6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었을 때 50만 원의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던 아내분 또한 이제 월 10만 원의 납입을 통해서 65세부터 종신토록 15만 원의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네. 기존 연금 예상 수령액의 약 2배 정도의 이제 상승효과를 발생시켜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아니 구조대원분들의 이렇게 손을 거치니까 변화된 연금액이 현재 남편은 50만 원, 아내는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가까이 개인연금 수령액을 앞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연금을 설정하고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 가입할 때 요령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연금의 경우에는요, 어떤 구조의 연금을 가입할지가 결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퇴 시기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과 같이 특별한 금융상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월 납입액, 그리고 납입 기간, 그리고 거치 기간입니다. 네, 월 연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연금을 준비했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연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얼마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지를요, 먼저 설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월 납입액과 그리고 납입 기간, 그리고 거치 기간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잘 조율하셔야 잘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연금 수령액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이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얼마를 받고 싶은지 이것부터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 연금을 플랜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희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에 문을 두드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계부 40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고등학교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였는데 우리 40대 맞벌이 부부의 가계부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제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던 보험료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현재 이제 사연의 주인공의 부부의 이제 연령에 맞게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제 시청자님은 보험료 갱신의 이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보장성 보험,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으셨고, 갱신 횟수도 좀 수차례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착한 실손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 절감을 좀 도와드렸고, 네.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금리 연동형, 이제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시던 것을 저희가 이제 연금 수령액이나 납입금액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담 끝에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으로 전환을 도와드리면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2배가량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랑 교육비는 적정하게 줄어들고 우리가 원하는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연금은 알차게 늘어났다. 요게 포인트네요. 네, 포인트. 네. 오늘 제대로 잘 짚어주시네요. 포인트. 네. 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요, 시청자님 네. 부부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CI 보험에서 주로 보장하지 못했던 암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 3대 질병 주요 진단금과 더불어서 보험료 대비해서 이 큰 금액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 특약 등으로 준비를 해드려서 추후에 다가올지 모르는 큰 위험에도 대비하고 그리고 월 보험료 지출 또한 줄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과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려서 추후 보험료 인상 그리고 늙어서까지 네. 예,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보험 리모델링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드디어 또 우리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들이 오늘의 미션을 수행 완료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설정하고 이 안에서 내용물을 어떻게 바꾸고 보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이 돈, 보험료가 어떻게 나에게 보장으로 다가오는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점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송승열 전문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알면 알수록 득이 되고 우리에게 이제 약이 되는 게 보험입니다. 근데 또 모르면 모르는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보험이고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곁에 또 이제 유능한 믿을 만한 전문가도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보험 공부의 핵심 정리를 좀 해보면 잘 가입했다고 생각한 풀보장 갱신형 보험 내가 그것을 과연 보장받고자 하는 나이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고려했는지 네.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손의료비 전환 제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 여부를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계부에 여유가 생겼다. 실손 전환을 통해서 보험 절감을 통한 가계부에 여유가 생겼다면 수술비와 입원비 보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다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이 연금 노후 대비 충분히 잘 가져가시는데 이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이러한 어떤 굉장히 연금 수령액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